안녕하세요, 황금알입니다. 제가 요즘 영상이 조금 뜸했죠? 다음 주에 제가 여행이 앞두고 있어서 정신이 조금 없었어요. 이점 이해해 주세요. 우리 오늘은 아주 초간단으로 만드는 속옷이에요. 저는 솔직히 구체관절 인형이 비싸죠. 리나 슈슈모 루츠모 다. 근데 속옷을 안 입고 오는 게 너무 저는 좀 아쉬운 부분이었거든요. 왜냐면, 좀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였는데, 그래서 제가 하나 만들어 봤어요. 초간단으로 만들었고요. 레이스 이런 거 1200원, 1000원 뭐그 정도면은 이 레이스를 살수 있거든요. 이거 레이스로 속옷을 몇개 만들 수 있냐면 러닝 이 팬티 세트를 3개 정도 만들 수 있어요. 가격도 완전 저렴하고 만들기도 진짜 초간단이라 뭐 이렇게 쉬워요?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 데이지가 예쁘게 입은 러닝하고 팬티, 레이스 팬티 만드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먼저 팬티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팬티 만드는 방법 정말 초간단하거든요. 러닝까지 안 만드시더라도 팬티는 꼭 만들어 보세요. 자, 먼저 1번은 이렇게 된 레이스가 필요해요. 이 레이스를 라셀 레이스라고 하겠는데요. 라셀 레이스, 스판 레이스라고 불러요. 일반 레이스보다 좀더 얇고 스판성이 있으면서 광택 기운도 약간 있고 되게 고급 레이스거든요. 근데 가격은 아주 비싸지 않아요. 이거 90cm 한 마에 뭐 1200원, 1500원 정도? 저렴하게 구입하면 1000원에도 구입할 수 있어요. 이걸로 속옷 세트가 뭐 3벌 정도 나오니까 굉장히 저렴한 거죠. 이거 구입하려면 팬티 하나에 3000원이었던가 2000원이었던가 그런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반 접어요. 이때 접을 때 반짝이는 면과 반짝이지 않는 양면이 구분이 돼요. 겉면이 안으로 가게끔 접어요. 그럼 이렇게 접었을 때는 결국 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면에서는 속면이 보이는 거죠. 겉면은 이 들어갔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여기를 쭈루루 박음질을 하든 뭐 미싱을 하든 편하신 방법으로. 다만 미싱은 바늘이 두꺼운 경우는 미싱으로 막 이렇게 바늘이 잘안될 경우도 많거든요. 이런 건 손바느질하는 게 어쩌면 훨씬 더 유용하고 편할 수도 있어요. 자, 손바느질로 하시는 방법 알려드렸습니다. 이렇게 먼저 동동동동 박음질 하세요. 박음질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박음질을 하게 되고 얘를 다시 이렇게 접어요. 다시 천천히 요거를 가 잡고 여기 있는 면을 앞으로 와서 이렇게 눌러요. 그러면 이 아까 꿰맨 부분이 뒤로 가게 되는 거예요. 정 가운데 뒤로 가게 되면서 엉덩이 부분이 되고 여기가 지금 앞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앞부분에서 여기를 뒤집어서 여기를 꿰매세요. 즉 얘와 얘를 겹치고 여기 한0.3 정도 0.3, 0.3에서 0.5 정도를 미싱으로 하자면 뭐 4, 5담 정도 될 것이고 어떻게 꾸미고자 감침질로 하셔도 되고 편하시게 아무튼 요 영역을 0.5 정도를 겹치게끔 꾸미세요. 그것이 핵심이에요.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잉. 벌써 팬티 완성이에요. 아,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다된건 이렇게 됐겠죠, 아마라도. 여기 지금 저도 꾸민 거 보이세요? 이 부분 표시해 놓고 이렇게 꿰맨 거예요. 그리고 얘가 지금 뒤집어야죠. 뒤집어야지 깔끔하게 나오니까요. 뒤집으면 이 안에 꿰맨 거 뒷면도 표시 안 되고 여기 가운데 부분도 표시 안 되고 입었을 때 아주 예쁜 이런 팬티가 돼요. 지금 봐서는 이게 어떻게 팬티에 일자면 아니야? 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입히면 얘가 스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렇게 굴곡이 생기면서 예쁜 아까처럼 팬티 모양이 됩니다. 너무 쉽죠? 이거 진짜 꼭 도전해보세요. 그리고 러닝은 더 쉬워요. 러닝은 아까 똑같아요. 여기 요 뒤에만 반 고정하는 거. 그래서 여길 꿰매면 팬티고 여길 꿰매지 않으면 러닝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여기 어깨끈은 이런 레이스, 작은 레이스가 있다면 이걸로 하시면 정말 좋고 만약에 레이스가 없어요. 그럼 다이소 가시면 이렇게 리본? 3mm, 4mm 되는 광택 가는 흰색 리본이 있어요. 우리 왜 포장할 때 묶는 리본 있잖아요. 그 리본을 여기 어깨끈으로 이렇게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같은 색 또는 다른 색으로 여기 리본까지 만들어서 이렇게 붙여주시면 끝이에요. 쉽죠? 여기 보세요.
여기 아까 팬티 만들 때처럼 여기 반 겹친 거 왜? 이거 끈 달았잖아요. 레이스는 왜 좋냐면, 레이스는 무슨 마감을 하고, 뭐, 시접을 넣고 이런 게 필요가 없어요. 너무 쉬워요. 그래서 레이스를 다양하게 사두시면 좋고, 제가 다음번에는 레이스 싸게 사는 사이트 한번 알려드릴게요. 그렇게 해서 만드시라고 오늘 아주 초간단 속옷 만들기 알려드렸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되셨길 바라고요. 황금알의 영상이 좋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